벨리댄스 수업 후 어디론가 향하는 소라 씨. 도착한 곳은 웬 체육공원인데요. 여긴 왜 온 거죠? 셋, 넷, 다섯, 준비 운동을 하더니 이번엔 달리기를 시작합니다.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? 아,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려나 봅니다. 벨리 하면서 제가 부족한 근육이나 근력을 좀 길러주려고 따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. 하나 하면은 갔다가 엉덩이 쳐고 발 모으고. 팔 내리지 말고 다시 하나 팔 바꾸고 엉덩이 쳐고 발 모으고. 무릎 숙이고 준비. 자, 하나 하나 둘 셋 하고 발 11도 그렇지. 하나 밀고 둘 셋 11도 엉덩이 차게. 하나 한 번 더 할까요? 오른발 밀고 팔 돌려 쭉. 이제 엉덩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튼튼하게 뭐 단련 시킬 수도 있고, 네,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발목을 써야 되는 운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목이 이제 근육이 강화되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발목 강화에 특히 좋은 인라인 스케이트. 소라 씨가 이 운동을 선택한 이유라는데요. 스트릿 댄스라고 팝핀, 뭐 힙합, 뭐 방송 댄스, 뭐 이런 좀 격한 춤이죠. 네, 그런 춤을 췄었어요. 입시 준비를 하느냐고 좀 무리하게 춤을 그때 엄청 췄었는데 인대에 손상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춤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발목이 되게 안 좋다고 하셔서 춤을 입시를 포기하게 되었어요. 넘치는 끼로 어린 시절부터 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소라 씨. 부상으로 꿈이 물거품이 됐다는데요. 그때 기억에는 되게 제가 항상 암울해 있었고 항상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 만나려고 집에 오래 안 있었고 좀 기운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인생에 그러니까 살면서 목표가 없어 보였대요. 언니가 저를 봤었을 때. 그렇게 한참을 방황했던 소라 씨. 하지만 춤에 대한 열정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. 3년 전 벨리댄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활기가 돌았는데요. 덕분에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이 되었습니다.